퍼스트 들어갈 때 이제 간단하게 배경이 들어간 것과 그냥 인물만 있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크게는 뭐 인물 하나만 그리던 배경이 인물이랑 같이 이제 있는 일러스트를 그리던 간에 그냥 먼저 그리지 마시고 스토리를 만드세요. 스토리를 어떤 스토리 같은 거를 짜가지고 하나의 장면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림을 그릴 때 캐릭터의 자세라던가 성격이라던가 그리고 만약 배경이 들어갔으면은 배경 안에 들어간 소품들이 엄청 풍요로워져. 그릴 거리들이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단 구도가 뭐 어떻든 인체가 뭐 어떻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스토리를 생각해라. 이거 그릴 때는 뭐 그냥 양아치 그린다고 생각했지. 일본의 양아치 같은 느낌. 최대한 좀 삐뚤어진 인간들을 그리고 싶었던 컨셉이고 성격이 둘이 달라 보이게 느껴지게끔 그리고 싶었던 게 아마 그때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배태기 방사능. 예, 이거 방사능 맞습니다. 건들면 죽는다는 거지. 나 건들면 죽는다. 다른 성격의 양아치 두 명이 친구인데 걔네 둘이 뭔가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렸었던 것 같아요. 문신 같은 것도 이제 좀 연구를 하면서 좀 그렸어요.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그건 있어요. 확실히 그림이 좋은 구도냐 뭐 나쁜 구도냐 그걸 떠나서 인체나 구조적인 거를 입체감 있게 잘 표현하면은 웬만하면 좋은 그림이 됩니다. 잘 그리면 장땡이야, 그냥. 일러스트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막 이제 컨셉 생각하고 막 세계관 생각하고 엄청 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체도 못 그리고 구조적인 것도 입체감 있게 못 그려. 근데 세계관 만들고 막 이런 걸 좋아해. 아, 그거는 근데 뭐 본인이 즐거우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즐거운 걸 벗어나서 그거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인체 연습을 해라. 이건 뭐 구도가 뭐 있습니까? 구도 뭐 없어요. 형태감과 이 괴물에 대한 디자인이지 그냥. 헬보이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얘를 때릴 때 그냥 완전 측면으로 그렸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간단한 예로 캐릭터의 정면의 얼굴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근데 45도 각도의 얼굴을 그리면 좀더 쉽습니다. 입체감 내기가. 그럼 그 다음에 더 쉬운 건 뭐겠어요? 하이앵글이나 이제 로우앵글의 45도 각도. 그러면은 좀더 입체감이 나죠. 그리는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보기에는 더 좋고 입체감은 더 납니다. 우리가 그림이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건 입체감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헬보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완전 측면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그렸다. 진짜 근육묘사 엄청 잘하지 않은 이상 좋은 그림이라고 평가를 못 받아요. 왜냐면 좀 납작해 보이니까. 얘도 좋게 그릴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앵글 자체는 평이하지만 자기가 묘사를 정말 잘했어. 그럼 그것도 좋은 일러스트예요. 근데 그만큼 묘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자기가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그림을 더 만들고 싶다면은 평평한 완전 측면이나 완전 정면 이런 거를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앵글을 돌리면 좀 적은 노력으로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다 하이앵글처럼 바라본 걸로 만약에 그렸다고 하면은 앵글이 너무 평이하니까 재미가 좀 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괴물을 하이앵글로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얘는 로우앵글로 바라본 것처럼 그려야지 계획을 했던 겁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대부분 위트 있는 그림을 좋아해요. 콩익적인 요소를 넣으면 사람들이 일단 좋아한다. 장르적인 면에서.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에는 안 걸리는데 껌에는 걸린 거잖아요. 스토리를 일단 넣은 거고 앵글은 그냥 일반 앵글로 일부러 잡았어요. 이때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로 잡게 되면은 오히려 이 스토리가 그 앵글에 묻혀버려요. 스토리를 과연 살리는데 하이앵글과 로우앵글이 그게 더 이제 플러스 효과를 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토리적인 거에서도 재미가 있지만 왜이 그림에서 재미가 더 플러스가 됐냐면 자세 자체가 역동적이죠. 몸을 엄청 비틀고 있어. 캐릭터가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고 다리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그 자세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일러스트 하나를 그릴 때 대충 막 졸라맨으로 여러 개를 막 그립니다. 저는 평소에 뭐할일 없으면은 혼자서 이렇게 졸라맨식으로 그냥 조그맣게 막 이렇게 낙서하고 있어요. 재밌는 자세나 앵글 같은 거를 졸라맨으로 이렇게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잖아. 그림이 이런 거를 평소에 시간이 남을 때 그려놓고 버리지 않고 축적을 해놔요.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하는 거죠? 여러 개를 그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 그려놓고 이걸 무조건 그냥 이거 그려야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그려가지고 그중에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평소에 많이 그려놨냐? 그게 중요하다는. 좀 징그럽죠? 저 징그러운 거는 저도 엄청 안 좋아하는데 고어물이나 공포영화 같은 거못 봐요.
아니, 징그럽잖아. 이건, 난 이걸 귀엽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 징그러워.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넘나드는 거죠. 약간의 징그러운 것과 귀여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람들한테 약간 불쾌감을 주는 거. 약간 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불쾌한데, 그리면서 불쾌함이 있지만은, 그냥 불쾌감만 주는 거는 안 좋다고 봐. 근데 애매한 거지. 이게 불쾌한 거 같기도 하고, 뭐한거 같기도 애매한 거 있잖아요. 관객들한테 무언가 자극을 줘서, 네, 그런 걸 좋아해. 이쁜 거 같은데도 안 이쁜 거 같고, 뭐 잘생긴 거 같은데 안 잘생긴 거 같기도 하고, 재밌는 거 같은데 안 재밌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좋아해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징그러운 거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아. 아무튼 이건 그때나 그런 주제였던 거예요. 불쾌감과 귀여우면서도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좀 시각적으로 더 머물게 만들고 싶은 거지. 시각이 머무는 이유들은 이제 다양하니까 나는 어떤 걸로 머물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이 없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배경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리는 김에 신경은 많이 쓰자는 생각을 해요. 배경이 어설퍼 보이고 싶진 않아요. 제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물에 대한 묘사가 좀 심하게 들어가. 근육도 많이 쪼개고 약간 어떤 느낌으로 넘어가지가 않고 덩어리감을 확실하게 확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덩어리감만큼 배경에서도 그 덩어리가 나와야 돼. 그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배경 그릴 생각을 했다 하면은 인물의 공들인 만큼 배경에도 그만큼 공을 들입니다. 안 그러면 구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애를 쓰는 거죠. 자기가 그리기 싫은 것들은 오히려 더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장기였던 것보다 더잘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인물 그리는 게더 좋았었어.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아, 배경에서 너무 인물을 못 받쳐줘. 그래서 배경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인물보다 배경을 더잘 그리게 돼. 그런 경우의 작가들도 꽤 봤습니다. 자기 장점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은 단점이 없는 그림을 만드는 게더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연습을 안 하려고 해도 알아서 낙서하면서 공부를 해요. 억지로 뭔가 연습을 하려고 할 때는 단점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연습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크래프트지에다가 낙서를 그냥 해봤는데, 재밌다 하고 계속 그리다 보니까 퀄리티가 올라가더라고요. 처음 그렸던 거랑 마지막에 그렸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 원래는 어떤 느낌으로 그리려고 했냐면 한요 정도만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 느낌으로 나중에 가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리기 위해서 크래프트지를 맨 처음에 썼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배경을 참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물만은 전 절대 참고를 하지 말자 주의고, 그냥 이건 저만의 이제 규칙인 거예요. 근데 배경은 무조건 참고를 합니다. 어떤 장르의 그림을 그릴 때 배경뿐만 아니고 캐릭터가 갖고 있는 소품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다 자료 수집을 해요. 내가 본 사진은 그냥 일반적인 전봇대 사진이었어. 이렇게 이런 각도 앵글이 없어. 이런 걸 이제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재조합을 시킨 거죠. 얘네들도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죠,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은 자기 센스로 공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배경을 자기가 응용을 할수 있으려면 투시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을 제일 좋아하죠. 가치 혼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치관에 혼란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그림은 원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일치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는 좀 가치관 혼란이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보는 걸로는 그래서 잔인한 것도 못 보고, 그로테스크한 거나 공포영화도 못 봐. 막, 미야자키 하야오 막 그런 거 많이 봐. 이쁜 거. 그런데 그리면은 그게 안 그려져.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저만 그런가?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맞더라고. 자기가 창작하는 거랑.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배경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그렸죠, 배경을. 대충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단점 보완을 하듯이 그리세요. 그러면 그림이 빨리 좋아져요. 이거는 복잡한 거에 대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고립된 공간 안에서 뭔가 이렇게 뚫고 나오는 듯한 뭐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앵글에서의 재미는 아니고 표현할 거리를 많이 넣어서 관심을 끌게 만드는 거죠. 막빛 떨어지고 막 벽에 금가고 막 옆에 막 호수들 많이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근경, 중경, 원경 3단으로 나눠져가지고 깊이감이 나야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굳이 여기다가 파이프 하나 그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쪼르륵 떨어지죠, 여기서. 이 소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역할이 큽니다. 이런 자그만한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더 중첩을 많이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뭐 통틀어 보면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앵글을 넣거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정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왜냐면은 생각 없이 그리면은 결국에 자기가 맨날 그리던 앵글만 그리거나 뭐 비슷한 느낌의 그림이 또 나오기 때문에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조커가 항상 뭐 자기 캠코더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찍잖아요. 저는 근데 조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조커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저는. 싫어한다 정도야. 안 좋아한다를 넘어서 지금 싫어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린 건데 조커의 팔 이 부분이 살짝 배트맨 몸이랑 중첩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할리퀸이랑도 중첩이 되고 이런 중첩을 계속 시켜 나간다. 근데 중첩을 시킬 때도 중요한 부위는 안 가리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라는 건 어디겠어요? 뭐 만약에 손을 내밀었는데 가슴 부위를 손을 다 가려버렸어. 그러면은 배트맨의 상징적인 표시가 안 보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중첩은 좋지 않죠. 로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면에다가 바닥이 막아섰기 때문에 그림 자체에서도 깊이감은 없어요. 근데 팔을 위로 올렸으니까 일단 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울버린 캐릭터는 자기가 지고 있어도 끝까지 덤비는 그 근성 있잖아요. 똘끼 있는 근성, 죽더라도 덤비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 성격이 안 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 흰머리 부분에 이렇게 윤기나게 퍼진 거랑 타일 같은 게 부서질 때 나타나는 질감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피랑 또 이제 물이랑 섞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일수록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완성된 걸 자기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더 뭔가를 추가하면 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해본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이제 질문 그림을 갖고 오면은 제가 이제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몇 가지만 추가해도 그림이 엄청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이런 작은 것들만 넣는데도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놀라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좋은 걸 만드는 것 같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관찰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